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신니입니다. 저의 머리가 좀 다르죠? 기분 전환 겸 머리를 염색을 하고 이렇게 좀 짧게 일자로 잘랐어요. 근데 제가 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머리를 바꾼 기념으로 이렇게 또 오랜만에 겟레디를 하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. 기초는 다 하고 온 상태고요. 선크림부터 베이스를 시작하도록 할게요. 가장 먼저 선크림 겸 베이스로 제가 세 통째 제구매해서 쓰고 있는 입생로랑의 블랑삐르 끄띠르 UV 프로텍션을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. 이거는 사용감이나 마무리감이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제형이라서 계속 재구매해서 쓰고 있거든요. 꼼꼼히 발라줄게요. 오늘 회의가 굉장히 쨍하네요. 머리 염색은 제가 저번에 했던 색이랑 똑같이 했거든요. 저번에 한 달 반? 두 달 전쯤에 좀 어둡게 염색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원래 이렇게 짧게 자르고 염색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이번에 그냥 염색만 하고 다음에 와서 자르자 해가지고 이번에 가서 잘랐어요. 근데 확실히 이렇게 톤다운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톤다운 머리를 하면은 얼굴이 훨씬 더 밝아 보이는 것 같아요, 톤이. 이렇게 다 발라줬고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. 파운데이션은 입생로랑에서 새로 출시된 늑땡 크림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보려고요. 이렇게 7가지 쉐이드로 나와가지고 이걸 다 보내주셨는데 저는 원래 입생로랑에서 B20 색상을 쓰는데 제가 피부톤이 조금 밝아져가지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B10? BR10? B20을 얼굴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. 이게 광채 파운데이션이라는 애칭이 있는 걸 보니까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광이 나는 파운데이션인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입생로랑의 베이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제품이에요. 일단 패키징은 이렇게 굉장히 예쁜 골드 패키징이고요. 원래 그 입생로랑의 오라우 파운데이션 이런 데가 다 블랙이었잖아요. 근데 광채 파운데이션에 맞춰서 이렇게 골드 패키징으로 나온 것 같아요. 가장 먼저 B10 요게 BR10 좀 더 피치톤이 도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게 제가 원래 쓰던 B20 확실히 B20은 지금 제 피부에서 살짝 노랗고 어두워 보이는 것 같아서 요 두 색상 중에 하나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B10 요 맨 앞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펌핑을 해서 보면은 크림 파운데이션이라서 그런지 막 엄청나게 흐르거나 그러진 않고 살짝 되직하면서 너무 심하게 흐르지 않는 그런 타입 같은데 이거 한번 펴발라보면 굉장히 수분감이 많이 느껴져요. 크림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수분감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되게 신기한 제형이네요. 저는 이거를 이런 그냥 납작한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발라볼게요. 일단 발리는 걸 보니까 굉장히 촉촉한 그런 느낌이고 지금 제가 굉장히 소량만 발랐거든요. 근데 여기 뭐 붉은기나 잡티 이런 걸 가리는 걸 보니까 커버력도 좋은 편인 것 같아요. 진짜 소량만으로 지금 얼굴 반쪽을 다 커버를 하고 있어요. 여기 지금 반을 이렇게 발랐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굉장히 은은한 광이 나는 게 딱 진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나머지 반쪽도 아까 짠 거 저는 두 펌프는 쓸 줄 알았는데 이걸로 나머지 반쪽도 깔끔하게 커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색도 지금 제 목이랑 굉장히 잘 맞고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딱 다 바르고 나니까 과하게 막 끈적이지도 않고 움직일 때마다 예쁜 광이 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딱 그냥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런 피니쉬인데 역시나 입생로랑의 베이스는 저를 실망을 시키질 않네요.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나서 컨실러는 사실 지금 할 게 많이 없는데 여기 상처가 아주 살짝 보이니까 요 메디큐브의 봄 컨실러가 있더라고요. 이거는 21호. 이게 살짝 지금 제 피부에는 어두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못 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. 여기랑 가려주도록 할게요. 스펀지로 두들겨줄게요. 봄 컨실러가 그 제가 원래 쓰던 그 펌핑 타입 컨실러보다 살짝 커버력이, 이것도 커버력이 진짜 좋은 편이긴 한데 살짝 커버력이 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하고 눈썹 그리기 전에 투명 파우더로 살짝 눈두덩이랑 눈썹의 유분을 잡아줄게요.
이렇게 해주고 눈썹은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아리따움의 매트 포뮬러 3호 회갈색 색상으로 눈썹을 채워줄게요. 이 색상이 제가 이렇게 블랙같이 염색을 하고 나서 물이 좀 빠지고 갈색으로 넘어갔을 때도 이 색상을 되게 잘 썼거든요. 근데 이런 흑발에도 이게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제 눈썹 모양대로 이렇게 그려줬고 이 머리를 되게 하고 싶었던 게 이 스타일 자체가 조금 차가워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안 해본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.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줬고 오늘 아이메이크업은 좀 쿨쿨하게 가고 싶어서 이 네이처 리퍼블릭의 프로터치 킬링 포인트 섀도우 팔레트 2호 빈티지 플라워 색상으로 이런 굉장히 쿨쿨한 또 이런 다크한 브라운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두 색상을 베이스로 깔아주도록 할게요. 이쁘다 베이스 컬러. 염색을 하고 나서 집에 오는 길부터 굉장히 좀 쿨쿨한 색상의 제품들을 엄청 사고 있어요 갑자기. 이렇게 염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. 괜히 안 쓰던 색상들 꺼내서 쓰고 은은하니 예쁘네요. 언더에도 요 두 개를 섞어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색이랑 굉장히 잘 매칭이 되는 요 색을 쌍꺼풀 라인 가깝게 발라줄게요. 약간 뮤트한 보라 느낌? 예쁘다. 너무 예쁘죠? 제가 이 팔레트 다른 색상은 써봤는데 요거는 안 써봤거든요. 언더도 요걸로 블렌딩을 좀 해주고 이렇게 하고 일단 뷰러랑 픽서랑 마스카라 하고 나서 아이라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. 뷰러하고 페리페라 픽서로 하루 고정을 시켜줄게요. 마스카라는 릴리바이레드의 9to9 서바이벌 컬러 카라 블랙 브라운. 저는 솔 모양을 보고 좀 롱래쉬보다는 볼륨이지 않을까 했는데 롱래쉬 기능도 좋네요. 마스카라 진짜 마음에 든다. 마스카라를 다 해줬고 아이라인은 에스쁘아의 노머징 브러쉬 라이너 무디 브라운 아이라인을 그려주도록. 이 팔레트에서 이 색상으로 라인을 좀 풀어줄게요. 풀어주면서 그라데이션을 해줄게요. 이 두 색상을 섞어서 삼각존을 한 번만 더 채워줄게요. 블러셔는 오늘 타르트의 파티 파티 색상을 발라줄 건데 이거는 좀 굉장히 쿨한 뮤트 핑크여서 오늘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거를 딱 제가 생각했던 색감이에요. 쉐딩도 좀 쿨쿨한 색상 페리페라의 헤이즐 그레이 색상으로 해줄게요. 가장 연한 색상으로 코 쉐딩 여기를 가장 신경을 써서 또 이렇게 하고 이제 립은 제가 구매를 한 지는 좀 됐는데 소화를 좀 못하겠어가지고 아 쿨한 메이크업 할 때 한번 써봐야겠다 싶었던 입생로랑의 더 슬림 18호 굉장히 보라보라한 색상인데 이걸 오늘 바르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일단 컬러팝의 리피 펜슬 이런 립 펜슬인데 이거는 어나더 라운드라는 색상이에요. 이런 핑키한 색상인데 이걸로 일단 베이스를 깔아줄게요. 이런 좀 사용하기 어려운 색상이 있을 때는 이런 MLBB 색상이랑 같이 사용을 하면 확실히 좀 중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? 그러더라고요. 브러쉬로 라인을 살짝 경계를 풀어줄게요. 그 다음에 이거를 바를게요. 엄청 보라보라하죠? 진짜 소량만 바르고 브러쉬로 펴발라줄게요.
마지막으로 톡톡톡. 이쁘다. 딱 제가 생각한 색감이에요. 네, 이렇게 하면 제가 굉장히 원했던 쿨쿨한 색감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는데, 일단 피부 표현이 굉장히 은은하니 요즘에 딱 하기 좋은 그런 과하지 않은 광이 나는 예쁜 피부라서 너무 마음에 들고, 섀도우 팔레트랑 블러셔 색감도 너무 마음에 들고, 특히 립도 이렇게 같이 바르니까 훨씬 웨어러블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